자, 안녕하세요. 김희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아주 쓸데없는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텃밭에 다들 키우시는 고추에 대한 실험을 해볼 텐데요. 포트 내에 뿌리가 어떻게 자라고 매트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실험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준비물은 아크릴을 이용해서 32구, 50구, 72구 트레이와 동일한 사이즈의 포트를 만들어 놓았고요. 식재된 고추 모종은 20일차 동일한 품종의 고추 모종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같은 사이즈의 포트가 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포트 하단 물 빠진 구멍에 망을 이용해서 원뿌리가 지면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고요. 오른쪽은 기존 포트와 동일하게 물 빠진 구멍을 그대로 둔 상태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아크릴 포트 외벽은 코팅 색종이와 똑딱이를 이용해서 빛을 차단해주고 바로바로 포트 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았고요. 오늘 실험의 목적은 첫 번째는 포트 사이즈에 따라 양분 공급 양이 뿌리 형성과 고추 모종에 미치는 생육 영향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원뿌리가 지면으로 내려간 상태, 그리고 이제 원뿌리를 막아준 상태에서 포트 내에 뿌리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육묘상에는 지금 상토를 한 5cm 정도 복토를 해 놓은 상태에 포트를 설치를 했는데요. 상토가 있기 때문에 원뿌리가 내려가서 양분 공급을 어떻게 이제 모종에 공급이 되냐, 그리고 원뿌리가 내려가지 못한 상태에서 포트 내에 한정된 양분 공급이 고추 모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왜 이 실험을 굳이 하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고추 육묘 기간 중에 중기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포트 내 뿌리 형성 과정을 모종을 뽑아가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뿌리 형성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뽑아서 확인하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걸 저와 같이 매일매일 뿌리 형성 과정을 확인해 보자고요. 자, 보통 직파를 하시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포트는 59에서 72구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포트 직파를 할 때 25일에서 30일 정도면 모종이 포트 내 양분을 거의 소진시키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측면 시비라든가 코팅 비료를 통해서 양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실험을 통해서 포트 사이즈에 따른 상토 양과 양분 공급이 뿌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찰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샘플을 4개씩 더 만들어서 간주 방법에 따른 생육 변화, 그리고 측면 시비와 코팅 비료 살포 방법에 따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관찰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고추 뿌리 형성 과정과 고추 모종 생육 과정을 함께 보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자고요. 자, 이상 김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